결국 근데 야곱이 그 하란에 도착해서 외삼촌이 있는 그 하란에 도착해서 결국 라헬과 혼인한다는 그 내용의 그 스토리인데 그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란을 향해서 계속 그의 길을 갖고 일단 그쭉 지나서 여기는 모리아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하란에까지 갔으니까 시리아에 있는 그 산으로 이렇게 여겨져요. 여기는 예루살렘 그쪽 산이 아니라 시리아에 있는 산. 이름은 똑같지만 그쪽으로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죠. 그가 하란으로 돌아갔고, 하란으로 갔고, 돌아간 게 아니라 하란으로 갔죠. 그래서 그 목자의 우물 옆에 멈추었다. 그가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발견했는데, 하란으로부터 그들의 가축배를 먹이 위해서 가는 자들이라.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해서, 여기 보고는, 자, 우리가 그를 아노라. 그의 딸, 라헬이 그의 아버지 가축을 먹이 위해서 오는데, 저길 봐라. 지금 그 딸, 라헬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라헬을 첫 번째로 이제 만나는 그 광경입니다. 여기가 똑같아요. 이 성경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야곱이 라헬에게 그녀의 아버지 누이,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고, 결국, 둘이는 외사촌, 사촌간입니다, 사촌. 한 사람은 70세, 한 사람은 13살짜리 아주 어린 처녀예요. 사촌간이에요. 사촌간 결혼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이에요, 여기. 라반이 그의 누이, 100세의 아들, 70세의 야곱, 조카가 왔다는 것을 듣고 그에게 달려가 입을 맞추고 포옹하며 그를 집으로 들이고 그에게 빵과 먹을 것을 주었으니 그가 먹었다. 라반에게 그 형제 에서가 그의 한 일, 노상 강도한 그 일이에요. 그의 아들 엘리바스가 이제 자기를 주유했다는 그 얘기를 그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한달 동안 머물면서 먹고 마셨다. 그의 라반이 이제 품삯 얼마를 해주랴 이렇게 해서 나를 이제 내 일을 도와주면 내가 너한테 월급을 얼마 주겠다는 그 얘기에 듣고서 여기는 이제 내가 7년을 일을 할 때니까 7년을 일을 할 테니까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 이렇게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7년을 할 테니까 딸 라헬을 주시오 해서 그게 합의가 돼가지고 이제 7년 동안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7년이 이제 뭐 요건 이제 72세 요거 조그만한 것들이 이제 요거 요 사건이 있었고 여기. 조금 여기 좀그 다른 그 차이점으로 보면 여기 에서가 세일 땅으로 간 이유가 요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에서의 목동들과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이 목동 사이에 분쟁이 이제 초지가 부족하니까 소가 많고 그래서 에서의 소떼가 재산이 많아서 가나안 땅에 살기 힘들어서 이세일 땅으로 이사를 갔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 초지 때문에 분쟁 가나안 땅 거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증가하는 그 소떼를 보고서 에서가 보고서 그의 아내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모든 소속한 것들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서 취득한 재산을 취해서 세일 땅으로 떠나서 갔다 거기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야곱의 혼인 잔치 여기 레아하고 라헬이 나오는데 야곱의 혼인잔치에 라헬이라고 레아가 나오고 사기 혼인잔치는 이제 그 라반이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7년째가 되는 해에 라반을 섬겼던 77세의 그 의무봉사가 이제 끝나니까
결혼을 하게 해달라 해서 결혼을 하게 해달라는 그런 됐고 그거를 이제 이행을 하는 건데 자 저녁에 사람들 다술 잔뜩 먹이고 불다 끄고 그 다음에 그 여기 레아를 대신 집어넣어서 이제 들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땅의 관습이다 이렇게. 그래서 일주일만 더 기다려라. 일단은 내가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딸 라헬을 너한테 또 줄게 해서 또 이제 라헬을 또 주게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이거는 사기 결혼이 됐고 그 몰랐고 그 다음에 누가 레아다 이렇게 레아 라헬이 아니라 레아다 이렇게 해서 이게 그 내용. 그래서 언니보다 먼저 시집보낸 일이 없기 때문에 다시 또 7년을 그 일을 하는 조건으로 이제 라헬을 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동시에 라헬, 레아 두 명의 처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7년 만에 77세에 야곱 77세에 이렇게. 그래서 77세 이후에 이제 78세 이후에 이렇게 해서 출생한 그 아들들의 그 명단이 쭉 있고 또 라헬이 이제 아이를 못 낳고 하다 보니까 빌하를 주어서 빌하가 또 이렇게 납달릴 낳고 그다음에 또 레아가 또 이렇게 못 나니까 또 실바를 줘서 또 실바가 갓과 아셀을 낳고 뭐와 이제 자매가 막 싸움이 나는 거죠. 가정에서 막 싸움이 나는 거죠. 이 남편 야곱을 차지하지 못해서 아주 안달이 나가지고 그래서 레아가 다시 임신해서 두 아들과 딸 하나 그래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디나를 출산을 했다 이렇게. 라헬은 여전히 태가 막혀서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결국 이렇게 91세에 요셉을 출산했어요. 어렵게 어렵게 91세,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출산했어요. 여기. 야곱 91세에 요셉이 출생해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가나안의 리브가 어머니가 보낸 유모 드보라가 하란에 도착을 했다. 이게 야곱 91세쯤에 요셉이 출생했고 유모 드보라가 하란으로부터 도착을 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도착할 때그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야살의 책에 요 31장 22절에 요거 보면 그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녀의 유모를 우두의 딸 드보라를 보냈는데 이삭의 종두 명과 함께 야곱에 보냈는데 그들이 하란에는 야곱에게 와서 말하되 리브가가 우리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가나안의 땅에 있는 당신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소서 하니 야곱이 그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들었다 그래서 다른 또 7년을 이제 기다린 거예요. 아직 의무 기간 라헬 이제 7년 요거를 이제 기다린 거예요.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착한 거는 7년 레아 때문에 7년 또 라헬 때문에 또 7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상황에 왔기 때문에 그때까지 또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14년이 끝나고 나서 라반에게 이제 내 아들을 이제 나에게 주시고 나를 떠나 보내주시오. 이렇게 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저기 유모와 이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기다려 가야 됩니다. 하니까 라반이 어이구 야 여기 일 잘하니까 거 가지 말고 내가 돈 많이 줄게 월급 많이 올려주고 너 원하는 데다줄 테니까 그 제발 여기 좀 있어라 그래서 또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또 다시 6년 그게 거의 한 20년 차를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 야곱의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보내었던 이삭의 종들이 보니까 유모하고 다 보니까 야곱이 그들과 함께 그의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걸 알고서 그들은 먼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 이몇년 만에 돌아간 거예요. 벌써 이거 보면 최소한도 7년 이상은 그 하란에서 같이 머물면서 이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시죠. 돌아가시죠. 안 가고 뭐몇 7년이 지나서 이제 간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여기에 보면 드보라는 그대로 남아서 하란에 있는 야곱과 함께 머물렀고, 그녀는 가나안 땅으로 이삭의 종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았다. 이처럼 드보라는 하란에서 야곱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머물렀다. 야곱이 라반을 6년 더, 이제 20년째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나올 때 그것들 얼룩지고 이제 그 이제 야곱이 돈을 버는 이제 재산이 많이 버는 그 상황 여기 나와요. 여기 야곱이 사람들과 이런 거래를 통해서 부와 명예 재산을 많이 부풀렸으니 그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들으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을 우리 아버지 것이었던 것들은 모든 것이 야곱이 다 가져갔고 우리 아버지였던 것들이 다 그가 야곱이 취해서 이런 모든 양궁을 얻었도다 이렇게 이제 뒤로 이제 수군수군 말이 많아지니까 야곱이 보니까 라반이나 그의 아들들의 표정이 그에 대해 전과 같지 않더라 이렇게. 또한 야곱께서 6년이 꽉 찼을 때 20년 기간 이 거의 이제 90세쯤 이제 됐을 때 이렇게 해서 이 땅으로 나아가서 내가 태어난 곳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일어나 귀향 결심을 하고 이게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이제 귀향하는 그런 일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몰래 가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는데 라반이 양털 깎고 이러면 이제 야곱이 가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일주일 후에 알아가지고 그거를 추격을 하고 쫓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고 해서 이제 만나가지고 라반이 일어나 그 형제들과 모든 종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해서 나 길르앗산에서 그를 잡았다. 이제 쫓아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라헬은 이제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훔쳐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이제 찾을 수가 없었다는 그 얘기고 여기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되 우리가 함께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것이 너와 나 사이의 증언이 될 것이라 만약 내가 나의 딸들을 괴롭히거나 나의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심지어 엘런께서라도 너와 나 사이 이스라엘 증인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돌들을 취하여 쌓고 라반이 말하되 이돌 무더기 탑이 너와 나 이렇게 해서 길르앗이라고 했는데 여갈 사하두다라고 이렇게 그 저기 아람어로 그렇게 써 있어요. 아람어예요. 이게 아람어예요. 여갈 사하두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여갈 사하두다 해서 이제 라반이 그냥 하란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라반이 또 다른 메신저를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에서에 가서 꼰질르는 거예요. 에서 이제 세일 땅에 가서 또 꼰질르는 그게 이제 여기 나와요. 여기. 자, 그들이 서둘러 야곱보다 먼저 길을 행하며 다른 길을 이용해 세일 땅에 먼저 도착을 했다. 그래서 그 메신저, 라반의 메신저가 에서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해서 너희 친척이여 부두엘의 아들, 이렇게 너희 형제, 라반이 말하되 이렇게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야, 야곱이 나한테 와서 20년 동안 어쩌고저쩌고, 야, 그동안에 나 사기 치고 뭐하고, 내 재산 다 빼돌려가지고, 야곱이 억만장자가 돼가지고, 지금 그, 그냥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해서 뭐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
그가 나를 떠나서 이런 비밀리에 도망했도다. 이렇게 아내들과 자녀들 낙타를 태우고 나의 땅에서 취득한 그의 모든 재산을 입고 이제 도주했다. 야반 도주했다. 이렇게 나의 신들을 훔쳐서 도망했다. 이렇게. 그래서 라반의 메신저들이 한 말을 모두 에서가 듣고 나니까 그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에 대하여 크게 화를 내고 자기가 옛날에 장자권 탈출, 축복권 탈출, 탈취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해 또 이제 뭐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 다 모여 그래가지고 440명, 아이고 440명, 여기 400명, 400명, 400명을 이제 해가지고 모두 칼차 야곱을 죽이러 이제 가자 해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또이 라반의 메신저가 또 하란으로 돌아가기 전에 또 리브가 이삭 집에 또 찾아가가지고 또 여기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 집에서 또 여기 뭐 당신 아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형제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나갔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또 여기 이간질을 또 시킨 거예요. 여기 보면 이간질 또 시켰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아주 그냥 그 불이 나가지고 나중에 야곱을 먼저 만나게 하고자 종들 이제 70명을 또 72명이네 여기 보니까 72명. 야곱이 죽게 생겼는데 이쪽 에서가 400명을 칼을 차고서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 보냈는데 리브가 어머니가 보기에 큰일 났어요. 이거 보면 큰일 났어요. 이때 나이가 리브가가 30년, 그러니까 101세 뭐 그러면 100 얼마야? 111세 뭐이 정도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에서가 길에서 전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라반의 메신저들이 야곱을 만나게 야곱 메신 요 사람들은 이 72명 여기고 이거 먼저 만나기 위해서 야곱을 만나게 빨리 갔다. 야복강 맞은편에서 만난 거야. 야복강 맞은편에서 만났다. 여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야곱이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엘로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나임이라 불렀다. 이거 하나님과 씨름한 게 야복강 여기에서 여기 만나고 요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자 야곱이 그의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이렇게 그 얘기고 이 리브가가 보낸 야곱에게 말하자 당신의 어머니 리브가가 당신을 위해서 보냈는데 나의 아들아 너희 형 에서가 너와 싸우고자 호리의 자손들과 내가 들었는데 이러므로 내 아들아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내 조언을 들으라 해서 너에게 형이 올 때에 그에게 사정하고 애원하라, 용서를 빌으라, 이렇게 경솔하게 말하지 말고, 내 소유에서 많이 선물을 줘라, 선물을 많이 그 주면, 이 관련 내게 물을 때 그것도 아무도 숨기지 말라, 이렇게. 너를 향한, 그 에서가 너를 향한 그의 분노를 돌이키면 내 영혼과 너의 모든 속한 자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많이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요.